spend a lot of time with you stuck in my mind, and I can't seem to. 안녕. 오늘은 제가 일단 지금 피부에 좀 아토피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눈이 부어 있는 상태예요. 얼굴도 되게 많이 부어 있고 지금 사실 눈이 잘 안 떠지는 상태인데 오늘 이 아크네스 모이스처 크림을 쓰려고 합니다. 이거 게리 뷰티 뷰라벨 1위였던 아크네스 모이스처 크림이 2.0 버전으로 새로 나온 거거든요. 일명 DBDBD 크림이라고 불렸던 아크네스 크림입니다. 브랜드 자체 네임이 아크네스인 만큼 트러블 케어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브랜드인데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진정이 필요한 상태일 때 정말 진정을 제대로 시켜주는 진정 크림입니다. 트러블 진정에 좋은 티트리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 병풀 추출물 세 가지가 리포즈마 돼 있어가지고 피부 속 깊이 침투되어서 진정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크림인데요. 자, 긴 말 말고 저의 이 피부를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 이걸 발라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좋게 튜브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위생적이고 약간 젤 타입으로 나와서 조금 더 뭔가 시원하게 발림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발라볼게요. 시원해. 굉장히 시원하게 발리고 뭔가 수분감도 많은 것 같아요. 진정 크림인 만큼. 그리고 되게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60ml에 35ml가 추가된 이 한정판, 한정 기획 세트를 올리브영에서 지금 만나볼 수 있으니까 저처럼 지금 피부 뒤집어지신 분들은 당장 올리브영으로 가서 이 아크네스 진정 크림 한번 사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진정 크림 하나로 이미 좀 수분감이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거 안 하고 바로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려고 해요. 제가 오늘도 이거 촬영을 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즘 이 클리오에서 새로 나온 뉴 매트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용을 해보려고요. 일단 이거는 이렇게 파운데이션 브러쉬까지 같이 기획 세트로 나오고 있어서 한번 어떨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피부에 맞는 리넨 컬러를 사용을 하려고 해요. 구매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매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같은 때 그 지금 제가 피부가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저의 피부를 얼마나 커버를 해줄 수 있을지. 그냥 한 번 이렇게 싹 했는데 벌써 커버가 다 됐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여기 목 부분도 살짝 해줄게요. 너무 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요번에 쉐딩을 새로 구입을 한다면서 못해서 저번에 구매를 했던 이 페리페라 쉐딩을 사용을 해줄게요. 좀 사선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주변에 턱이 되게 날렵하잖아요. 저도 최대한 날렵해 보일 수 있게. 저는 지금 붓기도 많이 부었고 눈 통통하지만 여기 턱 선부터 얼굴 라인을 쓸어줄게요. 저는 광대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광대도 쳐줍니다. 그리고 코 쉐딩을 잡아줄게요. 코 쉐딩은 이렇게 옆쪽에다가 오늘은 일자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오늘 눈화장은 이 맥힌 뉴욕
핑크 무드 팔레트로 해보려고 해요. 뭔가 주경이 메이크업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색상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 제일 밝은 컬러 눈에 베이스를 한번 깔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 핑키핑키한 컬러 있거든요. 이거를 좀 쌍꺼풀 라인까지 다시 한번 발라서 좀 핑크핑크한 느낌을 살려줄게요. 이거 팔레트 예쁘다. 색상 조합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발색도 그리고 엄청 잘 돼요. 제가 맥힌뉴욕 제품은 처음 써보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약간 로지 브라운 같은 그런 컬러가 있어요. 이걸로 눈 뒤에 음영을 한 번 더 넣어주려고 해요. 이렇게 눈 삼각존에도 한 번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 제일 진한 색깔이 있는데 이걸로 아이라인을 대처를 해주려고 해요. 좀 라인이 뚜렷한 듯 하면서도 뭔가 자연스러운 그런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일자로 쭉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점막 보이는 부분도 살짝 채워주고요. 그리고 좀 남은 양으로 애교살 라인도 이렇게 그려내줍니다. 브러쉬에 남은 이 브라운 컬러 남은 양으로 애교살도 그려줄게요. 그 다음 이 글리터를 사용해줄 건데 이 글리터는 그 여신강님, 야오미 작가님하고 올마이띵스하고 같이 만든 글리터예요. 글리터 입자가 굉장히 작고 곱고 이렇게 바로 픽싱되는 클리어 젤을 사용을 해서 진짜 보이는 그대로 펄이 이렇게 보인다고 해요. 저는 이 핑크핑크한 색깔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주경이를 보면 여기 중앙에도 눈 중앙에도 이렇게 글리터를 살짝 하더라고요. 진짜 글리터 입자가 고운데 그 고운 그게 바로 그대로 표현이 돼요. 여기 눈 아래도 보통 이런 거는 약간 펄이 좀 늦게 픽싱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바로 픽싱이 됩니다. 주경이를 보면은 약간 눈 밑에가 반짝반짝하더라고요. 저도 좀 펄을 많이 해줄게요.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게 해줬어요. 좀 이제야 눈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라네즈 뷰러로 속눈썹을 바짝 올려줄게요. 너무 눈 속눈썹이 잘 안 올라가서 이렇게 라이터를 해줄게요. 바로 올라간다. 이제 속눈썹을 좀 바짝 올렸으면 제가 저번에 썼던 롬앤 마스카라인데 이거 괜찮아가지고 요즘 잘 쓰고 있거든요. 뭉치지 않고 잘 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경이는 이 속눈썹 아래도 살짝 발라주더라고요. 근데 엄청 뭔가 인형 속눈썹 같이 바르는 것 같진 않고 그냥 나 속눈썹 아래 속눈썹 했어 이 정도로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로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약간 핑크핑크한 볼을 위해서 오랜만에 나스 오르가즘을 써주려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거친 브러쉬로 발라줘야지 이 오르가즘이 조금 더 이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광대에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살살 발라줄게요. 너무 진하지 않게.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립은 헤라 이 팜파스 컬러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컬러 너무 예쁘다. 왜 유명한지 알겠다. 끝에는 살짝 정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spent a lot of time with you stuck in my mind and I can't seem to figure out what's going on